안녕하십니까. 여행작가 태양TV 인사드립니다. 여기는 제천 임시 휴게소고요. 여기도 휴게소다운 면모를 가지고 있고요. 한안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그늘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있고요. 이렇게 돗자리를 놓고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항아리도 있네요. 자작나무 숲을 가려고 있는데요. 아직은 개장은 안 됐네요. 이형님, 간단하게 먹자 했더니 뭐 이렇게 오븐에 구운 파운드 감사합니다. 그리고 커피. 이야, 이곳 휴게소에는요 식당은 없지만요 편의점이 있거든요. 매점이 있어서 매점에서 이렇게 맛있는 오븐에 구운 파운드라는 빵을 구매했고요. 이형님과 저는요 이 빵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빵을 먹어보니까요 정말 빵도 괜찮았고요. 일단 저는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용하고 편안한 휴게소였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공간이 넓고요. 특히 저한테는요 공기가 너무나 신선해서 다음에도 이것을 또 한번 들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편안한 휴게소를 찾으시는 분들은 임시 휴게소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에 예뻐 한번 하세요. 요새 여왕님이 공짜로 주는 게 없네. 에이 참나. 쌍따봉. 여왕님이 커피를 마시려면요 저보고 CF를 하라고 하네요. 결국 한 바퀴를 돌고 왔습니다. CF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님, 네. CF하고 왔어요. 아, 그래요? 빨리 잘라줘요, 이제. 그러면 CF를 하셨으니까 제가 아몬드 콩 한 조각 드릴게요. 예, 아, 맞았겠다. 반 잘라줘요, 빨리. 예, 전 계신 여왕님들, 대왕님들. 지금 여왕님의 성은이 만큼입니다. 맛있는데요? 예. 또 이렇게 바로 그냥 요거 줬다고 그냥 바로 또 여왕님을 또 사랑하는 거 봐. 예. 콩 한 쪽. 아니요, 여왕님 거, 예. 정말 맛있겠네요. 네, 네.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달달구리 하니 맛있네요. 달달구리는 뭐야? 달달구리 딱딱구리는 알아도 달달구리 모르는데. 기존에 만든 고소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 그래요? 네. 달달구리면 달달. 네. 딱딱구리 아닙니다. 달달구리. 네, 대왕님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요. 제천 휴게소입니다. 제천 휴게소, 임시 휴게소. 아, 휴게소라고 그래서 저기 복잡한 휴게소를 생각했는데. 네, 편안해서 좋죠? 너무 편안해요. 차들도 없고. 커피도 찍어 먹을 수 있고. 사람이 생겼어. 사람도 있고. 가게 딸랑 하나예요. 근데 여기 나무들이 너무 이쁘다. 저기 쭉 있는 저 소나무 좀 찍어보세요. 오늘도 여왕님이 구문하고 있습니다. 형님, 네. 나무 다 찍고 왔어. 이제 먹어야 돼. 아, 할 일을 하셔야죠. 아, 여기 어디라고요? 여기요? 네. 제천 휴게소인데요? 아, 제천 휴게소로 오행시 한번 하셔요. 네, 요새 이 형님이
여행작가 대양TV, 특히 대양님을 고문하는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매달다 볼까요? 커피 한잔 마시고 오행시 때려보겠습니다. 생각할 게 없고요. 빨리 하세요. 뭐라고요? 오행시 빨리 하시라고. 아, 예. 그럼 띄워주세요. 예. 제. 제발 고속도로 운전시 힘들면요. 천. 천천히 만만히 하세요. 휴. 휴식도 취하시고요. 때에 따라서는요. 개. 계속해서 잠도 주무셔도 됩니다. 이럴 때 여왕님한테 안 가는 거지. 아유, 큰일 났다. 예. 자, 그게, 넘어가요. 그 개짜가, 그 개짜가. 두멈치라고 했잖아요. 따지지 마세요. 나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예. 개를 다시 하세요. 알았습니다. 개. 계속해서 잠을 주무셔도 되고요.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면. 소. 예, 소중한 내 자신과 우리의 가족을 행복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박수! 박수! 뭐 공익 캠페인 나왔어요? 아, 그런가요? 예, 성은이 마음 갑니다. 개짜가 맞진 않았지만 그냥 가줄게. 아, 그런가요? 예. 아, 근데 맛있네. 그릇도 예쁘다. 네, 맛있어요. 이 그릇 나중에 김밥 그릇, 어우. 절대로 뭐 여기 뭐 김밥 싸달라는 게 아니야. 예, 김밥 그릇으로 꼬마 김밥. 예, 쫙쫙쫙. 예, 20줄. 예. 아니, 그릇이 20줄 들어간다. 이거지, 내 얘기는. 김밥 싸야 되겠네요. 네, 내가 다 먹겠다는 거죠. 예, 물론. 여기 다음은 어디예요? 단양 휴게소인데요. 거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찍을게요. 단양 휴게소는 산 위에 있습니다. 산 위에. 휴게소 올라가면요. 예, 휴게소 쫙 열려요, 반으로. 그래가지고, 마징가 Z가 나옵니다. 아, 거기 갈 거 그랬네. 아, 그래요? 네. 그럼 여기, 대천휴게소 뭐가 돼요, 여기? 그러면 안 돼. 법을 걸려. 대천휴게소도 휴게소예요. 그렇죠. 네. 다음에 거기 가요. 예. 네. 옛날에 많이 들어보셨죠? 단양휴게소에서 산이 반으로 쫙 갈리면, 호수에서 마징가 Z가 날라오고, 마징가 Z가 날라오면, 극히 스탁 문이 열려가지고, 로버트 태권브이가, 애니메이션 뭐 소설 쓰는 거. 아유 참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남산 타워가 딱 열려요. 그러면 아톰까지 나오고 그래요. 예. 예, 물론 요즘 아이들이 들으면 신기하겠네. 예. 이렇게 이왕님하고요 오손도손 알콩달콩 옛날 이야기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재미있게 이야기 썰을 많이 풀었습니다. 정말 추억으로 들어갈 수 있는 휴게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울러서 오늘의 영상이 단조로워서요. 하단에다가는요. CF한 장면이 몇 개 있거든요. CF 장면을 계속 깔아서 덜 지루하게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왕님. 이야, 여행작가 대왕이 있네, 여기. 안녕. 여행작가 대왕은 웃는 얼굴인데 얘는 왜? 웃는 얼굴이잖아요. 얘가 아닌가? 웃는 얼굴이 아닌데. 아, 그래요? 예. 아유, 항아리, 그죠? 특이하네요. 특이하죠, 예. 항아리 되고 스마일을 많이 봤는데, 아. 얘는 놀랬나? 아, 그렇군요. 여왕님, 우리 또 왔으니까 할 건 해야지. 우리가 와서 놀랬나 봐. 아, 그렇구나. 만약에 여왕님, 여기 다음에 또 와야 된다 그러면, 커피를 이렇게 쭉 내미세요, 이렇게 커피를. 쌍따봉으로. 그러면? 예, 쌍따봉. 예. 만약에 커피 여기 다음에 오면 안 된다. 뭐 여기 휴게소냐, 이런 휴게소는 뭐 별볼일 없다 그러시면, 발로 뻥 차세요. 예. 다음에 또 오겠답니다. 여왕님 여기는 어디라고요? 제천휴게소. 제천휴게소. 아, 저기 자작나무 보이잖아요, 여왕님. 여기 자작나무가, 야, 나중에 꼭 오픈됐으면 좋겠네. 그거를 이렇게 빽빽이 심어놓는 이유가 뭘까요? 그걸 나한테 물으면 어떡해요? 자작나무한테 물어봐야지. 자작나무 네가 잘못한 거야? 수액을 얻으려고 하는 건가요? 글쎄, 안 모르겠네. 네, 안녕. 수액은 언제부터 나와요? 예, 안녕. 안 되겠다. 우리 여왕님이 자꾸 물어본다, 그지? 좀 잘생겼다. 저쪽으로 갈 거예요? 예, 그렇죠. 이제 네. 여기서 단양 네. 쪽으로 갈 겁니다. 아, 이렇게 단양이 나와요? 예, 단양부터 시작해서 네. 주문화산을 직진하면 부산까지 나와요. 아, 주문화산 직진을 합시다. 예, 그러면 저희는 가도록 할게요. 여행작가 대양TV는 구독과 좋아요를 어마어마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참 여왕님, 저 반대편에도 휴게소가 있어. 아, 저기는 제천휴게소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 예, 그 점을 아시고요. 요 뒤에는, 야, 제천면. 아, 제천시. 이 뒤에는 제천시. 산에 나무들이 너무 예뻐요. 그렇죠. 이제는 뭐 여름으로 가니까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시기. 나무 색깔이 어쩜 저렇게 예쁠까요? 예. 구독과 좋아요는 엄청 좋아한다는 거 아시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작가 대양TV는 매일매일 한 편의 동영상을 업로드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모두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세요. 끝. 끝.
오늘도 쌀하시네. 끝.